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교수로 있는 허태균입니다.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사회심리학은 처음인데 사회심리학이 뭡니까? 사회심리학은 인간이 사회적 맥락에 있을 때, 사회적 맥락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21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셨지만 파악하기 힘든 심리는 누구? 제일 힘든 사람은 역시 가족, 특히 아내. 아, 네, 사모님. 네, 약간 부부싸움 이런 거 할 때 이제 심리학을 이용해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당신 무의식에서 무슨 뭘 원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 자기는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 그러면 그러니까 무의식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아우. 야, 화난다. 몇 번 하다가 안 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고 나니까 제 무의식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자녀분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좀 없으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네. 그렇게 절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수로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수업을 듣고 나오면 그렇게 교수 욕을 해요. 아, 그 아드님께서? 네, 아들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야, 그 듣는 교수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라.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가만히 듣다 보면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꼭 끝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안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는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 아들한테는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수님의 한국인의 행동 속 숨겨진 심리에 관한 이 강의가 좀 화제가 됐는데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연구한 건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굉장히 서구 중심의 어떤 정통 심리학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좀 배웠는데 근데 야 저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서구 중심의 심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가 이제 모험적인 학문 분야로 옮겨갔다. 네. 오랜 시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한국인만의 어떤 심리가 좀 있다면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관계주의. 관계주의. 예,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내 거를 바꿔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자기 메뉴판 보기도 전에 뭐 먹을 거야? 이러고 물어보죠. 일단 나도 나지만은 물어봐요. 예, 우선 물어봐요. 예, 물어봐요. 뭐 드실래요?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나 가리는 음식 있으세요?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 마음속에 이미 네가 뭘 시키느냐에 따라 내가 시킬 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영향을 주고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외국분들은 뭐 먹을 거야를 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고 보내는 게 알아서 최근에 외국분하고 그래.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영화에서. 아니. 아, 영화에. 영화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가 뭘 먹으러 갔지만 또 남들이 다 이러면 그래, 그냥 그거 먹자. 그럼 그게 좋겠다. 아,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네. 관계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배려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은 좋죠. 거예요. 예. 네. 네. 그 대신 그 배려가 역으로 뒤집으면 원칙을 깨는 거예요. 이제 줄을 서 있어요. 네. 근데 뒤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아 먼저 가세요. 이러면 배려죠. 배려죠. 배려인데 그러면 순서대로 간다는 원칙이 깨진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이나 아니면은 집단주의 사람들은 딱 원칙이 정해지면 이대로 해야 돼. 내가 쏠게. 뭐 이런 것도 약간 그 뭐 어떤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관계주의에서 나오는 주체성에 관련된 건데요. 아, 주체성이. 네. 그 뭔가 하면 주체성은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에요. 이게 집단주의야마 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네. 집단주의는 조직 속에 묻혀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주의는 집단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1대1 관계로 가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도 영향을 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싶어요. 그게 주체성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쏠게 이런 것도 뭔가 그런 속에서 오는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한. 그렇죠. 뭐 그나마 괜찮아요. 그걸 할 만한 이유가 있는 날이면. 뭐 자기 생일이라든지 진짜 좋은 일이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하게 별 이유가 없는데 자꾸 밥을 사잖아요. 한 몇 번 받아 먹고 나면 지가 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지가 뭔데 뭐 아니 뭐 지가 뭐 돈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네. 매번 약간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네. 막 이게 이제 그걸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니 이게 저 주체성이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또 있다고 그래요. 강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거는요 생각을 잘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창의력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원칙이잖아요. 이러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걸 이렇게 사용해? 예. 심지어는 그걸 만든 분도 이런 기능을 그럼 인터넷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제품 개발자도 잘 모르는 사용법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누군가가 만들어 사용자들이 예. 뭐 예.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우리가 음식을 가위로 자르는 걸 보고도 외국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죠. 아, 맞아. 음식은 칼로 쓰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예. 아니 잘라지는데 이건 뭐 칼이나 가위나 아니 그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면 또 혹시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요. 공사하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가 보기엔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가 있는데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7개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 정리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네. 재미없어요. 문제는 말만 하면 괜찮은데 진짜 찾아요. 아, 맞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못 찾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에서 많아. 아, 맞아. 내가 참 그래. 진짜. 아니, 그 좀 그 한국인의 어떤 이러한 심리적인 성향이 오늘날 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경에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제일 화가 나나 하면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영향을 안 받을 때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냐. 네. 뭐 이거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걸 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발전도 이룩됐지만 동시에 전 세계 유례없는 사회적 갈등도 유례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대표 사실 그 우리 사회가 뭐 항상 요즘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그 세대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굉장히 좀 많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좀 갈등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으시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일종의 환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약간 저는 환상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은 이렇게 해요. 우리 둘이 사이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엔 내가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맞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네가 내 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하는 방법이 보통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 나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져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이 머리가 나쁜가? 네, 내가 알려줬는데? 충분히 얘기 다 했는데. 야, 그거는... 와, 그, 네. 야, 그거는 조금 과한데. 아니,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자기하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심지어 무슨 충, 뭐 이런 인간으로도 네. 취급 안 하는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붙을까 보면 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저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미워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나쁜 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당연한 다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이 왜 미움이나 혐오까지 갈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심리적인 과정을 다 거치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것보다 그 얘기에 좀 공감이 많이 가긴 가네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예.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다름은 다른 대로 살라고 내버려도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실제 성격이 좀 어떠십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 좀 쿨하시고. 어떠세요, 교수님은 좀? 네. 네. 집요하게 설득하죠. 아, 제가 한국 사람인데다가 교수인데. 예. 예. 멋지시네요. 네. 지금 얘기하시면서 좀 느꼈어요. 나는 합리적이다라는 그 생각이 어느 정도 교수님도 좀 깔려 있구나. 그럼요.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아니, 그 확신이 없으면 강의를 못해요. 아, 근데 그것도... 그렇지. 네? 그것도 맞네. 아니, 우리 저 뭐 관계에 대해서 아까 좀 저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한국인들이 지향해야 될 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자녀예요. 자녀가 뭘 하면 넌 그래서 어떡하니?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 내 나이 땐 안 그랬다. 뭐 내가 학생일 때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자꾸 자기 기준으로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나이 때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그게 언젠가 하면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손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은 그러고 노니? 너는 그게 재밌니?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끝나버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서로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